0435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크로바 하이텍입니다. 크로바 하이텍, 은는 동사는 1974년 설립돼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함. 이트 부품 제조 전문 업체로 레드, LCD, 어몰드를 비롯한 디스플레이와 HDD를 비롯한 저장장치, 전장자동차 등의 부품을 제조, 판매함 문등 크로바전자유한공사, 동관 크로바전자유한공사, 산동 크로바전자유한공사 등 4개 회사를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함 솔루엠, 한솔테크닉스, LG이노텍, 현대모비스, 실리콘웍스 등을 주요 거래처로 보유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이트 전자부품 전문기업으로 FPD 디스플레이 주요 전자부품과 자동차 등 관련 사업의 주요 핵심 부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음. 대시 사업부는 반도체 설계 드라이버 IC 디자인 사업과 반도체 후공정 드라이버 IC 패키징 사업, 저장 매체 하드디스크 사업인 HDD와 전원 공급 부품 사업으로 운영.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트렌즈 / 코일 사업을 영위하는 문등 크로바전자유한공사 및 산동 크로바전자유한공사 등이 있으며, 동관 크로바전자유한공사는 2021년 4월 매각을 완료하였음. 재무 대시 트랜스 제조 및 판매 사업부인 동관의 영업 중단으로 전원 사업부 부문 축소와 LSI 매출 급감에 따라 반도체 사업 부문의 매출 성장에도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축소. 대시 판관비 부담에도 원가율의 하락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지분법이익 축소와 기타 수지 저하로 금융수지 개선에도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매출 확대가 기대되며 전원사업부 및 LSI 사업부의 매출 회복, 반도체 설계 및 패키징 수주 확대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1월 6일 기준 장마감 크로바 하이텍의 시가총액은 38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크로바 하이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23위입니다. 크로바 하이텍의 상장 주식수는 3575만 5640세 주입니다. 크로바 하이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크로바 하이텍의 퍼은 11.4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0.6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7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3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4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6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5배, 102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6억 원, 마이너스 27억 원, 2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9억 원, 마이너스 34억 원, 63억 원입니다. 크로바 하이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번지 67%이고 유보율은 91.0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89.97이며 전일 대비해서 25.32 더하기 1.1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8.94이며 전일 대비해서 9.02 더하기 1.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로바 하이텍의 2023년 1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07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060원보다 1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05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크로바 하이텍의 종가는 1075원이며 주가가 크로바 하이텍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크로바 하이텍의 종가는 1075원이며 주가가 크로바 하이텍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크로바 하이텍은 는 거래량 15만 134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6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4만 8560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만 8130 주, 한국증권에서 1만 8121 주, 삼성에서 1만 2999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1,49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6만 48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7,021주, JP모간에서 25,301 흔두주, 키움증권에서 15,255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5,04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3,032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크로바 하이텍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